멤버들도 선착순으로 말한 사람한테밖에 못 줬어요. 이게 별로 없었어갖고 잃어버리면 안 돼요. 없단 말이에요. 네, 안녕하세요. 버그 구독자 여러분, 지수입니다. 네, 오늘 제가 마이버그를 촬영하고 있는데요. 제 가방 속을 한번 들여다보러 가볼까요? 저는 이제 평소에 원래 레이디백을 제일 좋아하는데 요번에 이제 새로 나온 긴 레이디백이 있어서 네, 제가 그 가방을 지금 가장 애용하고 있습니다. 바로 여기 있는데요. 제 가방 소개해 드릴게요. 우선 전 항상 끈에 머리 핀을 이렇게 달고 다니거든요. 언제든지 이렇게 머리를 묶을 수 있게 핀을 여기 항상 이렇게 달고 다니고요. 그리고 이 토끼도 네, 저랑 함께 항상 하는 아이템인데 팬분들이 이제 직접 이렇게 이름까지 새겨서 만들어 주셔갖고 항상 제 가방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. 핀이요? 너무 갖고 싶어서 해외 배송으로 몇 주 동안 기다려서 산 핀입니다. 색깔별로 다 있어요. 네, 이거는 요즘 제가 맨날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필름 카메라인데요. 콘탁스 T3라고 실버 색상으로 사서 조금 더 필름 카메라 느낌이 날 수 있게 구매를 했고요. 저는 필름 카메라로 저보다는 이제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찍어주는 편인데 받는 사람들도 되게 재밌어하고 즐거워하더라고요. 그래서 사진을 받으면 즐거워하는 모습이 너무 좋아서 찍게 된 것 같아요. 가장 최근에 찍은 사진들은 스케줄 끝나고 나서 이제 뭔가 퇴근할 때 신나게 찍은 사진들이 가장 최근에 찍은 사진입니다. 필름 카메라만의 그 색감과 느낌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맨날 갖고 다니면서 촬영 때마다 촬영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네, 지갑. 네, 제가 이제 가방이 바뀌어도 항상 입는 물건 1순위가 제 지갑이죠. 네. 지갑 안에 저는 항상 웃긴 게 이 1달러를 항상 넣고 다녀야지. 어느 지갑으로 바꿔도 1달러를 넣는데 이 아빠가 줬었는데 이 1달러를 갖고 다니면은 행운을 불러준다고 하더라고요. 무슨 그런 얘기가 있나 봐요. 네. 그래서 항상 이렇게 1달러를 들고 다니고 지갑은 되게 심플하게 그냥 카드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. 지갑. 그리고 제가 또 이거 두 개는 또 세트로 쓰는 건데 이건 핸드크림이고요. 이거는 이제 바르는 향수예요. 핸드크림은 제가 원래부터 자주 많이 건조해갖고 겨울철에는 진짜 많이 쓰고 있고요. 향수는 제가 기분 좋을 때, 기분이 더 좋아지기 위해 그냥 이렇게 써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끝입니다. 네. 이거는 블루밍 부케 향인데요. 뿌리는 향수로도 많이 갖고 있고 바르는 향수 나오자마자 네, 또 대량 구매를 해서 집에 쟁여놓고 있거든요. 네, 제일 좋아합니다. 핸드크림도 되게 이렇게 꽃 향기가 많이 나고 이 꽃 향들끼리 같이 섞일 수 있게 항상 이 두 개를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. 이거는 좀 이어폰. 제가 에어팟을 끼면은 항상 잃어버려서 어느 순간부터 이 줄 이어폰을 쓰고 있는데요. 항상 꺼낼 때 이렇게 나와서 푸느라 반을 가요. 그러니까 이동 중에 노래를 듣고 싶은데 딱 꺼내면은 이렇게 풀다가 차에도 항상 헤드폰이 있거든요. 그래서 그냥 다시 넣고 헤드폰 끼고 이렇게 할 때가 많은데 제가 요즘 리안나랑 브리트니 스피어스 노래를 갑자기 엄청 듣고 있거든요. 전 항상 근데 이 한 노래를 듣기보다 그 가수의 노래를 이렇게 셔플로 듣는 걸 되게 좋아해서 모든 음악을 다 듣고 싶어서 저는 추천합니다. 셔플. 네. 이 거울. 네. 다 까졌어요. 이거를 옛날에 받았는데 이거가 이제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 거울이거든요. 짠! 보이시죠? 하면 불이 들어서 되게 좋거든요. 그래서
멤버들도 딱 달라 해서 제가 선착순으로 말한 사람한테밖에 못 줬어요. 이게 별로 없었어갖고. 다 까진 거울인데 이거는 진짜 제가 꼭 들고 다니는 거울입니다. 좋습니다. 잃어버리면 안 돼. 이거 없단 말이에요. 머리끈. 머리끈. 네, 운동할 때 머리를 질끈 묶어야 하기 때문에 네, 머리끈 이렇게 필수템들. 이거는 이제 평소에 친구들 만나고 뭐하고 이럴 때도 많이 끼는 핀이고 이거는 제가 운동하거나 이제 힘들 때 네, 이용하는 머리끈입니다. 저랑 함께 힘든 일을 해주는. 주로 필라테스 하고 있는데요. 필라테스가 그렇게 힘든 운동인지 몰랐고 네, 많이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머리를 꼭 묶어줘야 돼요. 얼마 안 남았는데 한 번에 꺼내니까 이거 화장품들밖에 안 남았는데 네, 근데 이게 찐이거든요. 네. 이걸 보면 아실 수 있어요. 이렇게 산이 됐거든요. 제가 쓰는 립스 항상 이렇게 산이 되거든요. 이거는 약간 쌩얼일 때 많이 바르는 립밤이에요. 립글로우. 립글로우를 쓰고 저는 거의 선크림만 바르고 다니는데 가끔 갑자기 약속이 잡혀서 이제 갑자기 친구를 만나야 할 때 이제 약간 이 볼터치. 네. 약간의 그 생기를 잃을 순 없어서 딱 볼터치하고 립스틱만 들고 다녀요. 화장품을. 그래서 볼터치를 해주고 네, 이 립스틱도 아마 산일 거예요. 제가 네, 이렇게 보이시죠? 네.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립스틱을 쓰면 이렇게 되고 부러지더라고요. 저의 일상을 책임지고 있는 아이들입니다. 네, 이렇게.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. 이렇게 립스틱. 네. 네, 끝났습니다. 끝. 아 진짜요? 세 개만요? 일단 지갑. 네, 지갑 꼭 필요하고 지갑 넣고 이어폰은 버릴게요. 이어폰 어차피 푸는데 오래 걸리니까. 립밤. 립밤이랑 어떻게 하나요? 거울. 네, 이 거울 제가 꼭 갖고 다니거든요. 이 세 개는 제가 가방이 바뀌어도 꼭 있긴 해요. 왜냐면 제 가방 중에 마이크로백이 많이 나왔잖아요. 그게 진짜 조금 들어가갖고 이렇게 딱 골라야 되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많이 골라서 평소에도 다니고 있긴 해서 네, 전 이렇게 골라서 가겠습니다. 안녕, 미안.